안녕하세요. 헌남은 민세진의 경제이야기 시간입니다. 네. 예, 이번 주 심화. 드디어 또 심화 시간이 돌아왔네요. 네, 예,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예, 예, 오늘도 되게 재밌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사실 그 뭐 논란의 양국관리법도 네. 있고 그래서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양국관리법에 대한 시각이 비교적 네네. 좀 일치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론이 썩 좋지 않아서 걱정하고 있던 차에 아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네네. 수 있을 만한 그런 보도가 나와서 왜 그 해외 보도가 나와서요 같이 좀 예. 엮어서 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상이에요. 네네.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시계열이 좀 길기는 합니다. 무려 40년 네. 시계열이거든요. 1982년부터 그 보여드리는 시계열인데 뭐 한 30년 전 그러니까 한 세대라고 볼 만한 1992년하고 2022년을 비교를 해보면 1인당 양국 소비량 여기는 이제 쌀만 포함된 네네. 거는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보리니 밀이니 하는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근데 뭐 그림을 보니까 대부분 쌀이긴 하네요. 쌀이 압도적이긴 하죠. 예. 우리가 이제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1인당 양국 소비량이 92년도에는 124.8kg. 네. 생각해보면 그렇게 많이 먹었어? 아, 이런 생각이 들긴 거의 하더라고요. 밥만 먹었다는 얘기가 듭니다. 근데 이제 네. 작년도 22년도 집계를 보면 그게 64.7kg으로 거의 반토막. 정말 반이네요. 예, 네네.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곡물로부터의 칼로리 섭취 자체가 일단 굉장히 네.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그 기타 양국 소비량은 비교적 꾸준히 유지가 그러네요. 되어 있었던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림을 보면 밑에 조금 진한 색깔이 다른 맞습니다. 양국 기타 소비량인데. 양국 소비량인데 그 연한 파란색의 뭐 쌀 소비량이 줄어든 것이 예, 대부분을 예. 차지했다고 봐야죠. 맞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그 쌀 소비량만 놓고 보게 되면 한국이 22년도에 56.7kg인데요. 네. 비슷한 시기에 일본은 50.7kg, 대만은 44.1kg 수준이어서 사실은 저는 이거가 오히려 놀라웠습니다. 저는 뭐 일본이나 이런 데를 가보면 여전히 이게 그 쌀밥을 많이 먹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죠. 흰쌀밥. 예, 근데 아직 그 이미 그 우리보다 뭐 6kg나 더 덜 먹고 있고 대만은 거기서 또 6kg를 덜 먹고 있다고 그 하니까 보시면 근데 예. 밥공기 사이즈 자체가 아 그런가요? 이렇게 생겼는데 아, 이렇게 생겨가지고 예, 예. 많이 안 모르겠는데. 많이 안 당겨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어쨌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어 우리나라도 계속 줄겠네 그러네요 라는 예. 느낌이 사실은 들어요. 사실 저도 일주일 동안 뭘 먹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밥으로 끼니를 네, 때운 맞습니다. 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 그 말씀하셔서 생각해보면 예. 저 어저께 밥을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 빵은 먹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밥 한 그릇을 못 먹고 지나가는 경우가 맞습니다. 꽤 많은 예. 것 같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제가 비난받을 일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긴 예. 그냥 하죠. 생활 습관이 이제 달라지고 예. 패턴이 다양한 음식을 먹게 거죠.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은데 예. 보니까 더 내려갈 여지가 있네요. 그래 네.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러네. 그래서 이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 오는 와중에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 이제 양국관리법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이제 양국관리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효율적인 수급 관리. 네. 그러니까 사실 뭐 효율적 수급 관리? 그걸 나라가 해줘야 되나? 뭐 이제 약간 그런 생각이 경제학자로는 살짝 들기는 네, 합니다만. 워낙 뭐 오래전부터 해오는 예. 일이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네. 이거는 사실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네, 중요한 네. 이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사서 비축도 하고 이제 그러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 양국관리법에서 이번에 논란이 된 게 이 제16조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네. 이 쌀을 포함한 양국에 그 이렇게 이 나오고 시장에 풀리고 그리고 그런 저 상황에서 가격을 조절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농협 같은 네네. 데에 그 양국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재량을 상당히 준 거죠, 어느 그쵸. 면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개정안은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은 농협에게 매입하게 해야 한다로 네. 바꾸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초과 생산량, 그러니까 예상했던 수요량이 있는데 그걸 네. 넘어서 생산이 되게 되면
그 생산량이 이제 3%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이상이 되게 되면은 네네네. 그러면은 사야 된다. 네. 또는 가격이 미국 가격이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되면 네네. 그러면 이제 사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쌀도 그렇고 다른 곡물 쌀이 특히나 맞아요. 사실 이제 예. 딱 재배를 시작을 하게 되면 날씨나 이런 거에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기는 하지만 그 단계에서 양을 뭐 가격이 비싸졌다고 더 팔고 뭐 네. 덜 팔고 이런 거는 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네.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그 공급량을 조절하지 맞아요. 않으면 네. 이제 경작 면적이죠, 사실은. 네네. 재배 면적을 줄이 그 수요량이 줄어드는 거에 맞춰서 줄이지 않으면 초과 공급량은 초과 생산량은 거의 매년 발생을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가격은 시장에서는 점점 떨어질 것이기 네. 때문에 이 개정되는 제16조가 발효가 되는 그래서 맞아요. 반드시 예. 농협이 쌀을 사줘야 되는 상황이 매년 반복될 것이 사실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은 농림축산업을 그 관장하시는 분이고 당연히 그 농업 분야에 상당한 문제점이 생겨서 정말 막 그 미국 가격이 폭락을 하고 그러면 이런 16조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가만 놔두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사실 그게 가만 놔둬도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쟁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도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네네 네, 지금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못 믿겠으니까 아예 법에다가 꽉 박아가지고 뭐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무조건 지원하는 걸로 이제 바꾸자라는 건데 이거는 법이 그러니까 이미 쌀이 있는 상태에서는 이런 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쌀은 맨날 그 매년 새로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시점에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도 고려를 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생산 시점에서 내가 얼마든지 뭐 그 해도 결국은 장관이 정부가 다 사준다. 네, 정부가 무조건 네. 사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은 누가 그걸 신경을 쓰고 생산을 합니까? 그냥 네. 막 생산해야지. 지금 쌀 네. 소비량이 이렇게 정말 뭐 예외 없이 줄어들고 네네. 있고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봐도 더 줄어들 여지가 커 보이는데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제적으로 쌀 매입을 의무화시키는 네. 법을 만들어 놓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민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냥 쌀 농사 짓지?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줄일 다른, 이유가 전혀 없는. 줄일 이유 전혀 없고 네. 다른 그 농산물을 갈 이유가 없어요. 다른 농산물은 잘못 지었다가 그 가격 폭락하고 이러면은 보호 장치가 손해보는데 없으니까. 예. 왜 그걸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전 국민이 다시 옛날에 그 조선시대에 그니까 왜 보면은 조선시대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막 이만한 밥공기에 간장 하나 넣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 같이 들려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건데, 근데 이제 그 쌀이라는 것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그 그렇죠. 중요성, 정신적 가치, 정신적 의미 이런 예. 것들이 사실 무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을 바탕으로 경제법을 만든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 쌀을 바라보는 시각은 네. 우리가 또 쌀을 보는 시각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굉장히 흥미로워서 이게 좀 비교적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네. 같이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쌀을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기후변화와 쌀이 굉장히 같이 등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더라고요. 네. 이제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쌀 재배 자체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죠, 우리는. 알고 그렇죠. 있는데 예. 그럼 다른 건 안 그래? 예를 들어서 밀이라든지 밀 재배 그렇네요. 지역은 비교적 네네. 좀 시원한 지역에서 네네. 재배가 되고 네. 이렇게 막 태풍이 오고 어. 막 홍수가 나고 이런 지역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쌀 재배 지역은 기후 변화 네. 위험에 특히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굉장히 최근에 시리얼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여러 외신들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쌀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게 좀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좀 축복된 축복이죠. 지역이었는데 맞아요. 그죠 물도 많이 필요하고 그쵸, 따뜻하고 쌀이 사실 생각해 보시면은 밀하고 비교해 보면 요즘은 그냥 맛으로 우리가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지만 어떤 영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쌀이 훨씬
그 우월한 측면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영향적인 측면도 요즘 논란의 대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얼마나 깎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렇죠. 다른 부분이 있고 예. 근데 이제 칼로리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리고 맛이라든지 뭐 이런 면에서 쌀이 사실은 좀 그 옛날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쌀이 그렇죠. 맛있어요. 예, 예전 그 그 과거의 그 기준으로 보면 쌀이 분명히 우월한 면이 있는데 상품 측면에서 예, 예. 대신 그만큼 아무데서나 그 재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날에 와서는 이 그런 그 요건들이 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인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쌀 수출국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이제 인도가 네. 세계 최대의 쌀 수출국이더라고요. 근데 네. 이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뭐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갔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예. 태풍이 오고 가뭄이 오면서 수출은커녕 자기 나라 안에 수요도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쌀 수출 금지 조치가 내려졌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인도 쌀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다른 나라들은 이제 날벼락인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키스탄이 4대 수출국인데 홍수로 작년 네. 한 해만 15%로 생산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비교적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파키스탄이 작년도 여름에 있었던 홍수에서 아직 다 복구를 못했는데 예, 예. 지금 또 태풍 시즌이 다가오고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워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한 거죠. 15%라고 하면.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만 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 네. 쌀 최대 생산 지역인 메콩 델타라고 하는 네, 삼각주 네. 평야 지역이 있는데 해수면이 지구 온난화로 상승하게 되니까 자꾸 소금 바닷물이 들어오는군요. 네, 델타로 예. 들어오는 거예요. 이 평야로 그래서 염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심심치 않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기후변화에 쌀 재배가 굉장히 위협을 받는다라고 네네.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또 지금 이제 부각되고 있는 이슈는 뭐냐면 쌀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슈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모로 쌀에 대한 그 기후와 쌀을 연결시키는 건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 같이 최근에 보였는데 최근에 많이 그렇군요. 이게 부각이 네네.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논문이 발표가 네네. 됐는데요. 사실 그 쌀 재배가 메탄을 많이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최근에 3월 초에 나왔던 연구 논문에서 밝혀진 바는 뭐냐면 그래서 구체적으로 얼마나 온도 변화에 네네.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 소를 포함한 이제 쇠고기를 포함한 육류, 네. 유제품 그다음 쌀이 주류를 이루는 음식 체계만으로도 지금 이제 산업화 이전의 온도에서 네. 2.5도까지만 높인다라고 하는 그 목표가 있잖아요. 지구 온도 1.5도 상승으로 막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의외긴 의외입니다. 보통 그 육류나 이런 것들은 그 동물이 우리도 동물이지만 네, 동물이 배출하는 그 탄소 배출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쵸. 그게 문제다 이런 거는 이제 많이 들었는데 네. 그냥 가만히 혼자서 조용히 크는 쌀도 조용히 크는 쌀. 네, 식물이니까 그죠. 네. 근데 이제 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쌀을 재배하는 환경이 문제예요. 네. 이제 물을 채워서 논에서 네네. 쌀을 재배를 하는데 그것이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든가 하는 것들의 산소 공급을 차단하기 그렇군요. 때문에 네. 그 현기성 환경이 메탄을 엄청나게 유발을 한다고 합니다. 박테리아가 메탄을 생성을 하는 쌀의 그러니까 그 벼의 잘못은 아닌데 논의 잘못이죠. 그 벼 가 크는 논에 네. 여러 가지 메탄 가스가 나오는 그쵸. 환경이 조성이 된다라는 거군요. 예. 그래서 네. 이 음식 체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도 변화의 75%가 네. 이 가축과 논에서 기인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산화탄소 얘기를 많이 하지만 메탄은 이산화탄소의 뭐 수십 배 이상의 이게 이제 영향을 예, 예. 미치는 타임스팬이 달라 가지고 그렇기는 네, 하지만 네. 최근에 이제 메탄을 그런 그 이산화탄소에 준해서 이렇게 변환하는 네. 계산하는 것도 굉장히 예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 기후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우리는 몰랐던 그러니까 잘 노출되지 않았던 사실인데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이게 양쪽에서 다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로도 영향을 받고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그림으로 가져오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만 여기 이제 제일 위에 있는 게 쇠고기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식품 1kg 생산에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네요. 쇠고기 1kg를 생산하는데 온실가스 양이 60kg이 나온대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앞으로 고기는 다 먹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비싸게 주고 드시면 되죠. 근데 이제 쇠고기뿐만 아니라 뭐 양고기, 그다음에 유제품에 뭐 치즈, 뭐 초콜릿, 커피도 들어가 있고 막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는데 맛있는 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덜 마시는 거 올리브 오일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좀 강조를 해놓은 부분이 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1kg을 생산하는데 4kg의 그 이제 온실가스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저렇게 뭐 60kg짜리도 있는데 괜찮지 않아라고 하는데 문제는 쌀의 소비량 자체가 그렇죠. 양 자체가 상대가 안 되죠.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기는 정말 어쩌다 먹지만 쌀은 그에 비하면은 뭐 하루에 한 끼 정도 먹는 서구인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덜 먹는 편이기는 하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쌀이 위력적일 수 있냐면 그 이제 1kg에 4kg 정도의 온실가스 양이지만 그 엄청난 많은 킬로그램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항공산업에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항공산업이 온실가스의 굉장히 큰 주범 중에 하나인데 워낙 그 대안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그 누구죠? 툰베리 이런 친구가 유명한 자가용 비행기 타고 다닌다고 엄청 욕하잖아요. 엄청 욕 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그 비행기가 그 배출하는 가스가 도대체 얼마인데. 게다가 이제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층부에서 대기권 상층부에서 아예 그래버리기 때문에 임팩트가 훨씬 더 강할 수 있죠. 근데 그 정도로. 그렇죠.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사실은 쌀 생산도 그 정도는. 쌀이 항공산업과 맞먹는 정도로 온실가스를 배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놀랍지 않은 것이 세계 인구의 과반이 쌀을 주식으로 삼고 저는 사실 이번에 몰랐던 사실을 알았던 게 아프리카에서 쌀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지금 재배하는 면적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도 문제지만 그렇게 이제 저소득 국가에서 식량을 더 생산을 하느라고 그렇네요. 우림을 파괴하고 열대우림 같은 거를 파괴하고서는 쌀 재배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한 효과가 훨씬 더 크게 앞으로는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아시아의 경우는 쌀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연량 섭취의 4분의 1 이상을 쌀로 얻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시아 인구도 우리야 지금 줄어들 걸 걱정을 하고 있지만 점점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커질 것을 생각을 해보면 쌀 소비량은 더 늘어날 것이고 뭐 이제 이 우려는 더 커질 것이고 하는 경고죠. 그래서 이 와중에 쌀 소비량이 줄고 있는데 그걸 굳이 막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그 길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여튼 약간은 이 양곡관리법 얘기로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기후와 쌀 얘기를 이제 했는데 이게 미래를 보면 볼수록 우리가 쌀에 그렇게 중점을 두는 사회는 아무래도 어렵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외신들에서도 또 그러다 보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렇게 잘 깎은 백미는 영양적으로도 그렇게 우월할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당뇨 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서 쌀 소비량이 그렇게 많은데 당뇨 환자는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또 영양 실조는 또 늘는다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그런 이제 건강 측면에서 그런 경고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이제 그런 연구 결과들을 이렇게 인용하고 하면서 재언을 한 바는 뭐냐면 일단은 쌀 재배에 적합한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일단은 큰 규모로 어마어마한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그렇군요. 거는 뭐 우리나라보다는 동남아시아 지역. 게다가 여긴 또 이모작을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논이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홍수에 강하고 이제 질이 좋은 벽실을 사용을 해서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한 충격에서 좀 벗어나야 될 부분도 있지만 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뭐 모내기하고 볍씨 뿌려서 이렇게 싹 키워갖고 모내기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물 차 있는 논에 직접 벽씨를 심는
예, 그렇게 해서. 그럴 수도 있는 모양이네요. 네. 네네. 그게 또 기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 심는 기계가 있듯이 네네. 씨를 적절하게 딱 그 논에 박아주는. 근데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구체적인 뭐 쌀 농사 짓는 법까지 재현하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네. 이제 요게 언급이 돼 있길래 네네. 사실 고 이런 게 있어 하고 이제 제가 좀 더 찾아본 것이기는 하고요. 아, 기계도 있구나 하고 네네. 찾아본 것인데 어쨌든 그러한 개발된, 개량된 농거벌을 사용해서 논 재배 기간을 단축을 하면 이제 그 물 차 있는 논을 네네. 유지해야 되는 기간도 단축을 하는 것이니까 메탄 발생량이 줄어든다라는 네네.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사실 우리 상황과 연결을 하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뭐냐면 전반적으로 쌀 소비 및 생산을 줄이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인도나 뭐 이런 몇몇 나라의 예를 들면서 사실은 쌀 재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정책은 이제 제고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다행이다. 우리나라 얘기 안 해서 덜 창피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런 문화적인 기반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도 다른 양 양국에 비해서 쌀 네네. 생산을 장려하는 보조금 또는 쌀을 보호하는 장려금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손봐야 된다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부터 네네. 쌀 이외에도 다른 작물의 그 전략 작물 직불금 제도라고 해서 이 전환을 유도하는 보조금 네네.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밥상용 쌀이라고 하는 이제 밥으로 지어서 먹는 쌀을 재배하던 농가가 겨울철에 밀, 그다음에 이제 사료나 건초 네네. 이런 것들을 또는 이제 여름에는 네. 가루쌀, 요즘 가루쌀 저도 관심 갖고 있는데 콩 같은 것을 이모적을 할 경우에 1헥타르당 50에서 430만 원을 네.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네. 합니다. 이 제가 가루쌀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쌀하고 밀의 약간 중간적인 그런 품종인 거예요. 아, 그럼 아예 품종이 다른 건가요? 품종이 아,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밥으로 지어 먹기에는 적당하지 않은데 얘 대신, 중요한 네. 특징은 뭐냐면 우리 혹시 옛날에 방앗간 가보셨나요? 네. 떡쌀 한다고? 예, 그러면 예. 이제 집에서 이제 떡을 이만큼 불려가지고 네, 네. 그거 물 빼가지고 이렇게 소쿠리에 드그슬거면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제분기에 넣으면 쌀은 가루로 빠지지가 않을 정도로 딱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불려가지고 하는 네, 절차를 네, 걸치는 네. 건데 가루쌀은 바로 제분기에 넣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밥으로 안 먹고 다른 제품을 만들 거면은 그러니까 가루쌀이 밀가루를 대체를 하는 그렇군요. 작물로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가루쌀이 흥미로운 게 뭐냐면 밀하고 이모작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우리밀이라고 하는 게 비싼 이유 중에 하나가 이모작이 안 돼서 그런 건데 네. 가루쌀하고 밀은 이모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 그러면, 가지로 이점이 있고 예, 우리밀도 가격이 다운될 수 있고 가루쌀도 이제 밀가루를 대체하는 가루쌀도 네. 생산이 되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맛이 살짝 부족하다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풍미를 어떻게 증진할 네, 것인가라는 네. 연구는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굉장히 좀 그 전도양양한 그렇네요. 앞으로가 기대되는 예, 예. 예, 네. 그런 기대주. 사실 뭐 품종 개량은 워낙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뭐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예, 이걸 이제 인센티브를 잘 그렇죠. 조합을 하면 예. 전환을 유도를 해서 지금 어차피 뭐 쌀 소비량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네요. 있으니까 네. 좀 이런 걸 이 기후 변화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쌀 더 먹, 뭐 밥 더 먹자 이렇게 캠페인을 하기보다는 이 분들이 그 양국관리법 개정안을 냈을 때는 사실 뭐 쌀을 더 먹자고 그걸 내지는 않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뭐 농민들을 좀 도와주겠다. 보호해야 된다. 예예예. 그거를 하는 건데 오늘의 그 농민이 과연 예전에 정말 조선시대나 뭐 그 어려운 뭐 소작농 네 20세기 뭐 이런... 초에 정말 쌀만 농사짓던 바로 그 농민이냐? 그건 이제 더 이상 아니고 앞으로는 더욱더 아닐 것 같은데 좀. 미래를 내다보는 네,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정책적으로 잘 유도를 해서. 네. 어차피 우리가 시장에 맡기면 사실 시장이 알아서 그런 조정을 해주는데 시장에 안 맡기고 상당 부분 개입을 해왔던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개입을 하는 사람은 그 원래 시장이 하던 역할을 해주면서 개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그냥 뭐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니까 무조건 보호
이거는 정말 앞날을 내다보지 않는 정책이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부분들이 뭐 그냥 단순히 쌀 소비가 줄어드는 그 트렌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앞으로 이 쌀 위주로 돌아가는 정책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또 세계적 시각에서 네.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네요. 관심 갖는 이슈다라고 하는 좀 짚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예, 오늘 숙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예, 흥미로운 주제 가져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